요즘? 요즘 그래픽카드가 비싸다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RTX 3050 트윈 엣지 들고 왔습니다. 오늘 광고하는 트윈 엣지는 탁탁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RTX 30 시리즈 전체 라인업 중에 FHD 게이밍 환경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고 입문하기 좋은 게이밍 그래픽카드라고 하네요. 이거 글카 사이즈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RTX 2080 슈퍼예요. 2080 슈퍼고 이거랑 비교해보면 터보 하나짜리 크기가 빈 거야. 되게 작아요. 제 손으로 가리면 거의 다 가려질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라서 본체 크기나 메인보드나 뭐 크게 구애 없이 사용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되게 깔끔하게 나왔고 저번에 송출컷 맞출 때도 글카를 바꾸니까 메인보드랑 안 맞고 메인보드를 바꾸니까 본체가 안 맞고 해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아예 다시 샀거든요. 저 컴팩트한 사이즈도 정말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다이렉트 11 됐죠? 그래픽카드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게 그 다이렉트 11에서 그렇게 호환성이 좋대. 지금 이 프레임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픽 옵션은 당연히 최상입니다. 다 근데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죠 지금? 프레임 유지 아주 잘 되는 편이고요. 사실 이 조텍 마케팅 하시는 분이 로스타크 디트 키우시는 분이야. 인벤에서도 조텍 그래픽카드 이벤트 자주 하잖아요. 그게 그분이야. 요번에 다이렉트 11도 되고 30 시리즈 라인업 새로 올라왔다고 한번 써봐라고 하셔가지고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일단 가격이 좀 놀랬어. 비트코인이고 뭐고 해가지고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비싸잖아요. 전에 쓰던 거랑 차이가 느껴지냐고 물어보시면은 나 할 말이 없는 게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나 차이 없어요. 끼고 한번 제대로 가볼까요? 아브렐? 내가 로아만 해서 그런가? 그래픽카드가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잖아. 사실상 역체감이 없음, 무슨 내가 올려치기 할 수도 없음,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님들이 화면 보세요. 나 오늘 뭔가 좀 잘 되는데? 낙인 유지 잘하고 있고요. 3050 버프 들어가며 자, 3050 구슬 어때? 더 센 거 같지 않아? 3050 버프라고. 서머너 이거 먹고 구슬. 그렇지, 옳지, 옳지. 잘한다. 맛이 어때? 3050이야 힐이 더 들어가지, 그치? 아, 과대간 거 아니에요? 3050인데 내부 안 가냐고? 그럼 3500이 와도 안 돼. 3050 버프 들어가요! 바로 피해주고. 아유, 서머너 리액션 찰지네, 그냥. 좋아. 응진 서머너 자리에 갑니다. 자, 서머너 구슬 하나 먹고. 어디 인파이터가 뺏어먹으려고 지금. 아니 파티가 딜이 엄청 좋네. 3050 버프 덕이죠 역시. 야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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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자마자 내가 변한 상태에서 초신성 맞고 도화가 터진 것 같은데? 3060이었으면 안 죽었다고요? 야 근데 홍보랑은 별개로 야, 옛날 보급형이랑 요즘 보급형은 진짜 좀 다르긴 하다. 옛날 블레이드 앤 소울 할 때만 해도 그때 970Ti 정말 좋을 때 그때 보급형은 진짜 게임용이 아니었거든.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네요. 곧 군대 가는데 사도 되냐고? 아 이거 당연하지. 군대에 있을 때 생길 여자친구를 위해서 미리 하나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루아 시키면 되잖아. 군대에서 어떻게 여자친구가 생기냐고? 뭐 너 여자친구 아니면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 딜타임이죠? 한번 넣어놓고 빠지고요. 이어서 딜 하시고요. 비상 사망자 발생.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를 바깥 써야죠. 뭐다? 참고 굿. 자 요것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저 혼자 돌잖아요. 피하기가 쉬움. 큐브가 파란 큐브일 때는 저 피자판이 사람들 대상으로 어그로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편해요. 지금 살 수 있다. 호. 아 여기 살려줘 빨리. 어. 아 잠깐. 아, 아, 아. 자 이것도 반짝할 때 피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짝 반짝 굿.
같이 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 한 번만 더 하고 광고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홍보하는 제품은 이 제품이고요. 요번에 새로 나온 30 시리즈 라인업 중에 가장 가성비 라인업이고 FHD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최대 23cm도 되지 않는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진짜 작기 때문에 어떠한 본체든 구애를 받지 않고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쿨러는 두 개가 붙어있고 소음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지금 갖다 대줄까요? 지금 기다려봐. 지금 소음이 들리나? 지금 본체 옆에 있거든요, 마이크가? 팬이 두 개밖에 없어서 소음도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겁니다. 로스타크 이번에 다이렉트 11 적용된 게 아주 호환성이 좋다고 하네요. 실제로 오늘 카던부터 아브릴까지 돌았을 때 제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받은 일은 전혀 없었고 지금도 방송 보여드리는 그대로입니다. 탁탁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특가였고 지금은 완판이 됐어요. 또 들어오게 되면은 따로 공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RTX 3050 트윈엣지 8기가 그래픽카드 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